홍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지요?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참나무와 갈대 이야기입니다. 참나무는 자기 자신을 뽐내며 작은 나무나 풀을 상대도 해주지 않습니다. 늘 자신을 뽐내는 재미로 살아갔지요? 하지만 어느 날 폭풍이 몰아쳤을 때 참나무는 우직근 부러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강기 쓰게 있는 갈대들은 부러짐 없이 멀쩡히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마침내 참나무는 힘이 약한 갈대들이 쓰러지지 않는 이유를 묻습니다. 갈대의 말에 참나무는 너무나 부끄러워졌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참나무처럼 자신보다 부족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은 얕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듯이 속이 꽉찬 훌륭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참나무와 갈대 이야기를 통해 겸손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재미있게 이야기 들어주세요. 참나무와 갈대. 어떤 강기슭에 키큰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이 참나무는 뿌리가 깊고 몸은 하늘을 찌르듯 높이 솟아 늘 뽐내며 으쓱거렸어요. 나는 참 튼튼하단 말이야. 세상에 나를 이길 놈은 없을 거야. 그리고 나는 다른 녀석들을 늘 내려다볼 수 있거든. 참나무는 주위에 있는 키 작은 나무나 풀들을 상대도 해주지 않았어요. 참나무 아저씨, 나무 꼭대기에서는 지금 바람님이 쉬고 계시나요? 어린 찔레나무가 물어와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참나무야, 어째 날씨가 좋지 않구나. 멀리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지 좀 봐주지 않겠니? 늙은 소나무의 말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난 바쁘니까 참새가 오거든 물어보세요. 저만 잘난 참나무는 허리를 꿋꿋이 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키 작은 나무들에게 으스대고 뽐내는 재미로 살아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휙, 휙. 숲속에 굉장한 폭풍이 몰아쳤어요. 그 바람에 커다란 나무들이 뿌리채 뽑혔어요. 나는 쉽게 안 넘어갈 거야. 참나무는 꿋꿋이 서서 폭풍과 싸웠어요. 그러나 폭풍의 힘은 너무나 강했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구나. 마침내 참나무는 우직근 부러져 버렸어요. 부러진 참나무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거센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참나무가 떠내려가다 보니 강기슭에 갈대들이 멀쩡히 서 있는 게 보였지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저 보잘것없는 갈대들은 왜 부러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멀쩡히 서 있을 수 있지? 내가 상대조차 해주지 않고 무시했던 갈대들이 아닌가? 갈대들은 물살에 밀려 떠내려가는 참나무를 가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참나무는 그 연약한 갈대들을 올려다보며 안간힘을 쓰며 소리쳐 물었어요. 갈대야, 넌 무서운 폭풍 속에서 어떻게 아무런 상처도 없이 살아남았어? 나보다 힘도 약할 텐데. 갈대들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참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불쌍한 참나무야. 폭풍이 나를 해치지 않는 것은 내가 늘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야. 너는 폭풍이 왔는데도 고개를 쳐들고 버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러지고만 것이지. 바람은 버티거나 뽐내는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단다. 참나무는 너무나 부끄러워 얼른 얼굴을 돌리고 말았답니다. 굶주린 이리와 살쾡이.
굶주린 이리 한 마리가 숲속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고 다녔지요. 오랫동안 먹이를 발견하지 못해 배가 홀쭉해져 있었어요. 먹잇감이 많을 때는 배를 두드리고 먹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며칠이고 쫄쫄 굶을 때도 있었어요. 이야, 저기 내 먹이가 있구나. 이리는 드디어 살쾡이 한 마리를 발견하고 정신없이 뒤쫓아갔어요. 큰일 났구나. 어디로 도망치지? 살쾡이는 황급히 가까이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굶주린 이리는 살쾡이를 올려다보며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어이, 우리 동생 맞지? 둘도 없는 내 호랑이 동생이 맞구먼. 이게 얼마 만이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기나 하는가? 난 멀리서부터 자네를 알아보고 이렇게 숨이 턱에 닿도록 쫓아왔지 뭔가. 그간 별거는 없었는가? 살쾡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짐승 잘못 봤소. 난 살쾡이요. 난 호랑이도 아니고 당신 동생도 아니란 말이오. 허허, 이 무슨 섭섭한 말인가. 그럴 리가 없네. 자네는 틀림없는 우리 호랑이 동생이야. 굶주린 이리는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는 잘 모르는지도 모르지. 분명히 자네는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다네. 아무도 자네와 닮을 수는 없어. 자네의 그 날렵한 몸매와 강한 꼬리, 캄캄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불타는 눈빛, 사려 깊은 지혜로운 눈빛. 내 눈은 못 속인다니까. 호랑이가 들림없어. 내 호랑이 동생, 이리 내려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나 나누자고. 자네한테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이리에 대한 살쾡이의 두려움은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그래도 약간의 의심은 남아있었어요. 난 정말 살쾡이라고요. 정말이나일까요? 그렇게도 살쾡이라고 우기고 싶은가? 이리는 잠시 몸가짐을 바로잡는 척하며 고개를 돌려 툭 킥킥 웃은 다음 다시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동생은 모를 수도 있겠군. 살쾡이가 호랑이를 낳은 게 벌써 5만 년 전의 일이니까. 이치대로 따지면 살쾡이는 호랑이의 선조인 셈이지. 호랑이가 산에서 뛰어다니는 기술도 실은 모두 살쾡이가 가르쳐준 것이라네. 그리고 우리 이리는 호랑이와 같은 집안의 짐승이고. 아이쿠, 이런 나 좀 봐. 이런 근실례를 하고 말았구먼. 그러고 보니 동생이라 부를 수도 없겠군요. 촌수를 따지면 나보다 한참 위시니까 살쾡이님 말씀 낮추시고 어서 내려오셔서 이 아랫동생뻘인 이리의 죄를 받으십시오. 이리는 나무 아래에서 넙죽 엎드렸어요. 그러자 살쾡이는 놀란 나머지 허둥지둥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생각할 새도 없이 땅에 엎드린 이리를 급히 부축해 일으켰지요. 저리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호랑이 형님, 선수 일으켜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리가 입이 찢어지도록 웃으며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단숨에 살쾡이에게 달려들었답니다. 꿈속에서 만난 공자님. 아담한 마을의 서당에서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도록 해라. 네, 선생님. 아이들은 낭낭한 목소리로 그날 훈장님에게서 배운 글을 읽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소년만은 달랐어요. 다들 열심히 글을 읽는데 그 소년은 혼자서 꾸벅꾸벅 조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도 아주 장난이 심한 장난꾸러기였지요. 저런. 훈장님은 그 꼴을 보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정신 차려라. 다들 열심인데 혼자 대표로 졸고 있느냐. 서당에 공부하러 오지 않고 아주 잘 왔구나. 썩
정신 차리지 못할까? 소녀는 깜짝 놀라 정신을 바짝 차렸지요. 네네, 훈장님, 알겠습니다. 졸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졸면 회초리로 때려줄 테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훈장님은 아이들에게 배운 것을 외우라고 지시하였어요. 아이들은 몇 번이고 반복하여 큰 소리로 열심히 글을 읽었어요. 훈장님도 가만히 앉아 책을 읽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훈장님이 졸리신지 자꾸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어이, 내가 조금 졸았다고 그렇게 무섭게 호통을 치시더니. 소녀는 훈장님을 흔들어 깨운 다음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훈장님께서도 지금 조셨지요? 훈장님은 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 녀석아, 내가 졸긴 왜 졸아? 저희는 열심히 글을 읽는데 훈장님께서는 꾸벅꾸벅 조시던걸요? 아, 아니라니까, 이 녀석아. 나는 지금 좋은 것이 아니라 잠깐 공자님을 뵙고 온 것뿐이야. 너희들을 좀 더 잘 가르칠 방법이 없는가 해서 공자님에게 여쭤보고 왔단 말이다. 몹시 민망해진 훈장님은 얼른 그렇게 둘러댔어요. 소녀는 입을 삐죽했지요. 훈장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훈장님도 거짓말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소녀는 문득 좋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라 다시 또 꾸벅꾸벅 조는 척을 했어요. 훈장님은 그것을 보자 버럭 고함을 치며 다시 소년을 나무랐어요. 이놈, 또 조는구나. 따끔한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러자 소년이 훈장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훈장님, 절대로 졸지 않았어요. 저도 방금 공자님을 만나 뵙고 왔는걸요. 훈장님은 어이가 없었어요. 허허, 그래? 공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제가 공자님께 아까 저희 훈장님께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아니다, 오지 않았느니라 라고 하시던데요. 뭐라고? 에헴. 소년의 말에 훈장님은 머리를 긁적였어요. 그리고 부끄러워 얼굴이 빨갛게 되었답니다. 무지개 다리. 외금강 선화 구역에 발현동 골짜기를 씻으며 흘러내리는 개울에는 무지개처럼 생긴 큰 돌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무지개 다리를 건너 개울 건너편으로 가면 먼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 발현사라는 절터가 남아 있습니다. 멀고도 먼 옛날 외금강 발현사에 욕심 많은 늙은 중이 살고 있었어요. 중은 불공하러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주머니 돈을 동전 한 입까지 박박 털어낼 뿐 아니라 불공을 들인 뒤에 남아 돌아가는 쉰 음식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기를 싫어하는 지독한 욕심쟁이였어요. 이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 할아버지 한 분이 하루는 그 중을 찾아왔어요. 발현사 마당에 들어서니 중은 마루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중에게 점심 요기 좀 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중은 눈을 부릅뜨며 이거 웬 거지가 와서 재수없게 구는 거야. 요새는 불공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나도 사흘째나 요 모양 요꼴로 쫄쫄 굶고 있단 말이다. 하며 매몰차게 쏘아붙였어요. 과연 소문대로군. 할아버지는 괘씸한 마음을 억지로 참으며 중이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스님이 부자가 될 묘책을 알아가지고 왔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심하군요. 할아버지는 돌아서서 시적시적 걸어갔지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인 중은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면서
허겁지겁 할아버지 뒤를 쫓아갔어요. 중은 자기가 사람을 잘못 보고 큰 실수를 했으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러고는 할아버지를 안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지요. 음식을 한상 잘 차려 대접한 중은 할아버지한테 부자가 될 방법을 알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난 할아버지는 중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절간 앞에 흐르는 개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솟아 있는 자그만 산 두 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쪽 개울 건너편 산은 고양이가 쌀 나가리를 지키는 모양을 하고 있는 반면 절이 있는 개울 이쪽 산은 쥐가 나다를 훔쳐먹는 모양을 하고 있소이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두 산을 찬찬히 뜯어보니 과연 그 말이 옳은 듯도 싶었지요. 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할아버지는 쥐가 스님의 절간 나나를 자꾸만 훔쳐먹기 때문에 더 큰 부자가 못 되었다며 이제라도 부자가 되려면 개울 저쪽에 있는 고양이를 이쪽으로 건너오게 해서 쥐를 잡아먹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중은 손뼉을 딱 마주치면서 과연 맞는 말이라며 감탄했어요. 중은 할아버지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건너와 쥐를 잡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는 듯하더니 입을 열었지요. 지금은 개울이 가로막혀 고양이가 이쪽으로 건너올 수 없으니 다리를 하나 놓아주어야 할 것 같소이다. 그런데 그 다리는 금강산에 있는 가장 좋은 돌을 다듬어서 꼭 무지개 모양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묘책을 알아낸 중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간 뒤 중은 이름 있는 석공들과 힘께나 쓰는 인부들을 모아 다리 공사를 벌였어요. 오로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중은 품삯이 많이 드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다리를 놓는 일에 나온 이 근방의 농부들은 몹시 신이 나서 일손을 다그쳤지요. 그들은 발현사 계곡의 개울에 다리가 없어 장마 때면 나들이 한번 떠나보려고 해도 몇십 리 길을 애돌아 가야 했으며 농사일에까지 큰 지장을 받아왔어요. 다리를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몹시 간절하던 농부들이었으니 신이 날 만도 했지요. 그런데 공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중은 재산이 다 바닥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행운을 위해 깊숙이 감추어두었던 기중품까지 팔아가며 다리 공사를 계속해 나갔지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공을 들여 마침내 화려한 무지개 모양의 돌다리를 놓았어요. 다리를 다 놓은 중은 그날부터 밤마다 벼락 부자가 되는 꿈을 꾸며 물 묻은 바가지에 깨달라붙듯 돈이 마구마구 불어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다리를 놓은 뒤부터는 불공 들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중은 부자가 되기는커녕 당장 망할 지경에 빠지고 말았지요. 뒤늦게야 할아버지한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중은 화가 치밀어 다리를 헐어내려고 무지개 다리에 뛰어올라가 커다란 망치를 휘둘러댔어요. 하지만 이내 기운이 모두 빠져 겨우 한 부분만 조금 헐어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허리까지 다쳐 몸져 눕게 되었어요. 알거지가 된 중은 무지개 다리를 보기만 해도 부하가 치밀어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어요. 화병이 난 욕심쟁이 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컴컴한 절간 구석에 틀어박혀 아무도 모르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뒤 붉은 마을의 농부들은 무지개 다리를 마음 놓고 건너다니며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답니다.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낸 중의 돈을 되찾아서 놓은 다리니 바로 우리들의 다리지.
그렇고 말고 놓기도 우리들 힘으로 놓았으니 우리 다리고 말고. 농부들은 무지개 다리를 구경하려고 찾아오는 숱한 사람들에게 욕심쟁이 중을 골려준 이야기를 즐겁게 들려주곤 했답니다. 세 마리의 개구리. 야호, 재밌다. 누가 더 높이 뛰나 팔짝팔짝 뛰어보자. 세 마리의 개구리가 신나게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어요. 높이 뛰기를 하다가 그만 세 마리의 개구리는 큰 우유통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구, 큰일 났다. 개구리 살려. 우유통 안에는 우유가 반쯤 담겨 있었어요. 아무리 소리쳐봐도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통 속에서 빠져나갈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를 어쩐단 말이냐? 얘들아, 무슨 방법이 없겠니? 첫 번째 개구리는 빠져나가려고 제 아무리 버둥거려 봐야 힘만 들 것 같아서 아예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편히 죽는 게 낫겠어. 모든 일은 하느님 뜻에 달렸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제대로 한번 버둥거려 보지도 않고 발을 모아붙인 채 꼼짝도 않고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 개구리는 통속을 몇 바퀴 돌아보며 살 길을 찾아보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길이 보이지 않자 아, 불가능하구나. 아무리 애쓴다 해도 이 통속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겠구나. 결국 난 비참하게 이 우유통 속에서 죽게 되나 보다. 억울하구나. 하고 마구 울부짖으면서 버둥거리다가 결국 우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우유통 속에 빠지는 순간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크, 큰일 났구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어. 어떻게든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해. 마지막 순간까지 길을 찾아 노력해야 돼. 그러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몸을 놀려 계속 헤엄을 쳤어요. 그런데 코를 우유 밖으로 내밀고 계속 헤엄을 치며 돌아다니다 보니까 뒷발에 무엇인가 딱딱한 것이 닿는 것 같았어요. 뒷발에 닿는 딱딱한 게 뭘까? 그것은 바로 버터였어요. 됐다. 우유가 식으면서 딱딱한 버터가 되었어. 그러면 살아날 길이 생기겠구나. 세 번째 개구리가 쉬지 않고 뒷발로 우유를 휘이 저으면서 헤엄치는 동안 우유가 식으면서 버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 길을 찾아 힘써 움직인 세 번째 개구리는 딱딱한 버터 덩어리를 받고 무사히 우유통 바깥으로 뛰어나올 수가 있었답니다. 토끼 바위. 앙지대를 조금 지나 올라가서 맞은편에 성벽처럼 높이 솟아있는 세존봉 준턱을 올려다보면 큰 토끼 한 마리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처럼 생긴 바위가 보입니다. 그 토끼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살던 토끼랍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토끼가 어째서 금강산에 내려와 돌로 굳어져 버렸을까요? 멀고도 먼 옛날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그날도 하늘나라 토끼는 퇴돌에 걸터앉아 콩콩 절구질을 하고 있었어요. 옥황상제의 생일잔치째 쓸 하얀 떡살을 찢고 있는 중이었지요. 토끼가 한창 신이 나서 절구질을 해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녀 하나가 쪽박에 찰랑찰랑 물을 떠들고 토끼 앞으로 다가왔어요. 금강산에 내려가서 곱게 몸단장을 하고 돌아오는 옥돌 선녀였습니다. 토끼야,
어서 이 물을 마시고 땀이나 좀 식히렴. 옥돌 선녀는 토끼 앞에 쪽박을 내밀었어요. 고마워. 토끼는 싱글싱글 웃고 나서 물을 단숨에 쭉 들이켰어요. 거 물맛 참 좋구나. 너 이 물 어디서 떠왔어? 토끼는 입술을 빨며 물었지요. 금강산에서 떠가지고 온 물이야. 뭐? 금강산? 옥돌 선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금강산 구경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물 자랑에 바위 자랑, 꽃 자랑에 구름 자랑, 옥돌 선녀의 금강산 구경 자랑은 끝이 없을 것 같았지요. 나도 한번 금강산에 가보았으면. 토끼는 앞발을 가슴에 척 얹고 부러운 눈길로 옥돌 선녀를 쳐다보았어요. 옥돌 선녀의 말을 듣고 난 토끼는 절구찌을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금강산을 한번 구경하고 오기 전에는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았어요. 성미가 급한 토끼는 그 길로 옥황상제를 찾아갔어요. 옥황상제님, 이 하늘 아래에 금강산이라는 천하 명산이 있다는데 그 산을 한번 보고 온다면 평생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라올건데 단 하루만이라도 금강산에 내려가 구경하고 올라오게 해 주옵소서. 옥황상제는 선뜻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물었지요. 네가 가면 떡살은 누가 찍겠느냐? 밤을 12번 밝혀가면서라도 떡살은 꼭 찧어놓겠습니다. 토끼는 생떼를 써가며 다시 한번 졸랐어요. 토끼의 청이 어찌나 간절한지 옥황상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정 소원이라면 그리하여라. 한데 해가 지기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 알겠느냐? 예, 꼭 그렇게 하겠나이다. 토끼는 허리가 부러지게 굽신굽신 절을 하며 머리를 조아렸어요. 토끼는 옥돌 선녀를 찾아가 무지개 다리를 빌려가지고 그 다름으로 금강산에 내려왔어요. 와금강 입구의 달걀 바위산에 무지개 다리를 세워놓은 토끼는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가 한눈에 굽어 보이는 높다란 세존봉 줄기를 타고 깡충깡충 뛰어 올라갔어요. 토끼는 그만 입을 쩍 벌리고 말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경치가 너무나도 황홀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우뚝 솟아있는 천화대는 하늘가에 피어난 한 송이 꽃 같았고 옥류동의 폭포는 마치 무늬를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았어요. 봉황새가 춤을 추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은 비봉포와 무봉포도 좋지만 골짜기 안에 누군가가 동그란 거울들을 던져놓은 것처럼 총총 고여있는 맑은 소들은 더욱 볼만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신비로운 경치였어요. 와! 토끼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연방 탄성을 올렸어요. 황홀경에 빠진 토끼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냥 구룡년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느덧 비로봉 마루에 걸터앉았던 해가 꼴깍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토끼는 아차하고 제정신을 차렸지요. 토끼는 부랴부랴 무지개 다리를 세워둔 달걀 바위산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지개 다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토끼는 영혼을 알 수 없어 두 눈만 말똥거리며 서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녹이 띈 목소리가 드렁드렁 울려왔어요. 너 이놈, 이제 보니 느려 빠지기가 용궁 거북이 같은 녀석이로구나. 너 같은 놈한테는 생일잔치 떡살을 맡길 수가 없다. 다시는 하늘로 올라올 생각일랑 마라. 옥황상제는 토끼를 한동안 꾸짖고 나서 불방망이를 휘둘러댔어요. 그러자 꽈르릉 꽈르릉 하고
하늘이 금세 무너져 내릴 듯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시뻘건 불덩이 하나가 토끼 등에 뚝 떨어져 내렸어요. 으악! 토끼는 비명을 지르며 그만 정신을 잃고 앞으로 푹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잔등이 쿡쿡 하고 사정없이 쑤셨지요. 머리를 돌리고 등을 뒤돌아보던 토끼는 그만 악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매끈하던 등이 그만 거북이 등처럼 툭툭 갈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황상제가 토끼한테 거북이가 되는 벌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 이를 어쩌나? 토끼는 발을 동동 구르며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는 일이었어요. 토끼의 두 눈에는 눈물이 핑 고였습니다. 토끼는 매정한 옥황상제를 원망하며 밤새도록 슬피 울고 또 울었어요.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동해 바다 위에 불덩이 같은 해가 금빛 노을을 뿌리며 불끈 떠올랐어요. 그러자 노을빛을 받은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가 불기둘처럼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야! 토끼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감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요. 금강산의 아름다운 황홀경을 다시 보니 토끼는 가슴에 맺혔던 설움이 싹 달아나버렸어요. 토끼는 그 길로 어제 올랐던 세존봉 중턱을 향해 뛰어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구령련 계곡을 또 정신없이 마냥 내려다보았지요. 그러는 동안 토끼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즐거워지기만 했지요. 토끼는 하늘에 대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옥황상제의 벌을 받아 등이 거북이처럼 되기는 했지만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살게 된 걸 생각하면 오히려 기쁘기 그지없었어요. 토끼는 입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옥황상제님은 나한테 벌을 준다는 게 대래 복을 주었구나. 토끼는 가슴이 뻐근해지도록 기뻤어요. 이리하여 토끼는 그날부터 아름다운 금강산을 마음껏 구경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토끼는 그만 거북이 등 모양 그대로 돌이 되어 굳어지고 말았어요. 돌로 굳어진 토끼는 오늘도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를 한눈에 굽어보면서 세존봉 중턱에 옛날 모습 그대로 꿇어 앉아 있답니다. 효자 샘물. 옛날 경상도 청송고을에 심시성을 가진 한 농부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농부가 소년일 때였지요. 저 소년은 하늘이 내려준 효자가 틀림없어. 어떻게 저리도 어머니를 편히 모실까?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잦아있지요. 이 소년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깊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심소년은 아랫마을 친구네 집에 놀러갔어요. 마침 잘 왔다. 그렇잖아도 너를 부를 참이었어. 친구는 효자 심소년을 반갑게 맞이했지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심소년은 도리어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어요. 오늘 우리 아버지 생신이야. 너를 부를까 했었는데 잘 왔단 말이야. 친구는 웃으면서 효자 심소년을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친구는 쟁반에다 인절미를 담아왔지요. 심소년은 인절미 하나를 먹고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 그러니? 인절미가 맛이 없니? 친구가 이상한 눈으로 물었지요. 심소년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니? 목이 메어서 인절미가 넘어가지 않아. 심소년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까닭이 뭐니? 친구는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심소년은 다시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알았다. 동치미 국물이 없어서 잘 안 넘어가는 모양이구나. 친구는 안으로 들어가 동치미 국물과 감주를 가지고 왔어요. 동치미 국물을 먹으면 인절미가 잘 넘어갈 거야. 친구는 자꾸 인절미를 권했지요. 심소녀는 겸연쩍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목이 메이는 것은 인절미 때문이 아니야. 마음이 편치 못해서 그래. 뭐라고? 걱정이 있단 말이야? 사실은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어디 몹시 편찮으시니? 그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인절미를 몹시 좋아하시거든. 그런데 이 떡을 보니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야. 나 혼자만 이 맛있는 인절미를 어찌 먹을 수 있겠니? 심소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래. 내가 너의 효성을 왜 모르니? 걱정 마. 내가 너의 어머니께 드릴 인절미를 따로 사두게 했어. 어서 먹어. 친구는 빙그레 웃으면서 심소년의 어깨를 툭 쳤지요. 심소년은 그제서야 인절미를 먹었어요. 심소년은 친구의 집에서 얻어온 인절미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맛있게 드셨어요. 어느 겨울날이었지요. 심소년은 눈에서 미꾸라지를 잡아왔어요. 얘야, 이 추운 겨울에 미꾸라지를 어디서 잡아왔니? 어머니는 미꾸라지를 보자 몹시 기뻐했어요. 마을 앞 문원에서 얼음을 깨고 잡았어요. 그러니 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끔 이렇게 미꾸라지를 잡아오셨지. 그걸 국을 끓여 맛있게 먹곤 했지. 그때 그 미꾸라지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한단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마을 누노는 미꾸라지가 많아요. 자주 잡아올게요. 어머니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날 이후 심소년은 미꾸라지 국이 떨어지면 미꾸라지를 잡았어요. 효성이 깊은 심소년은 나이가 들어 장가를 들었습니다. 효심 깊고 마음씨 착한 아내를 맞이했어요. 심효잔의 집은 늘 웃음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지요.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심효자 부부는 한시도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하였지요. 저러다가 젊은이들이 먼저 죽겠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얼마나 지성으로 간호를 했으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심효자의 아내, 아니 며느리는 밤마다 뒷곁에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기도를 하였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우리 어머님 병안을 꼭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밤마다 이루어졌어요. 효자는 산에 나무하러 가서도 산신령님께 빌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심효자의 꿈에 머리와 수염이 허연 노인 한 분이 나타났어요. 너희 부부의 정성이 어찌 그리도 지극한고? 내가 감탄하였노라. 아닙니다. 저의 정성이 모자라 어머니의 병환을 고쳐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건 너의 겸손한 말이로다. 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노인은 넌지시 효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병을 고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심효자는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마을 동쪽 산 아래쪽 바위 밑에 가보아라. 거기에 맑은 샘물이 솟고 있을 것이니라. 그 샘물이 네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효자는 허리 굽혀 감사의 인사를 했지요.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느니라. 반드시 해 뜨기 전에 그 샘물을 받아와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 샘물은 아무 효염이 없느니라. 노인은 이 말을 남기고 훌쩍 사라졌어요. 심효자는 꿈에서 깨어났지요. 여보, 이상한 꿈을 꾸었소. 꿈에 노인이 동족산 아래쪽 바위 밑에 있는 샘물을 떠다 어머니께 드리라 하였소. 심효자가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했지요. 저도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요. 아내도 보통 꿈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는 칠성님의 가르침이 틀림없어요. 내일 새벽에 그 샘물을 들어가요. 심효자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심효자 부부는 그 이튿날 날이 밝기 전에 동쪽 산으로 갔어요. 여보, 저 바위가 노인이 가르쳐준 그 바위가 아닐까요? 아내가 어둠 속에서 바위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효자 부부는 산의 지리를 너무도 잘 알지요. 날마다 나무를 하고 나무를 캐러 다녔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훤히 알 수 있었어요. 맞아, 이 바위가 틀림없어. 심효자는 바위 밑에 가서 샘물이 있는지 살폈어요. 바위 밑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 들려왔지요. 더듬더듬 샘물을 찾았습니다. 여보, 꽤 물이 고여있어요. 아내는 바가지로 샘물을 물동이에 떠담았어요. 샘물을 물동이에 담아이고 와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때서야 동력이 밝기 시작했어요. 얘야, 물맛이 어찌 이리도 좋으냐. 이런 물맛은 처음이구나. 어머니가 샘물을 달게 마셨어요. 그러자 참으로 신통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그날부터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머니는 효자 아들이 떠오는 샘물을 날마다 마셨어요. 한 열흘 동안 마셨나 봅니다. 이젠 거뜬히 병이 나았어요. 그 샘물은 보통 샘물이 아니야. 그렇고 말고 효정에 감동한 칠성님이 내려준 샘물이야. 마을 사람들은 효자가 기뻐하는 만큼 같이 기뻐했어요. 샘 이름을 효자샘, 효천이라고 하면 되겠군. 마을 사람들은 샘 이름도 지었어요. 옛날에는 효자가 난 마을에 나라에서 푸짐한 상을 내렸지요. 이 심효자가 사는 마을에도 나라에서 푸짐한 상이 내려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심효자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심효자 부부도 세상을 떴습니다. 창효계. 그 후 심효자의 후손들이 조상의 효행을 거울 삼기 위해 이렇게 계를 만들었답니다. 물새는 왜 부리가 길까요? 양차, 양차. 개미가 하얀 쌀밥을 수레에 싣고 집으로 나르는 중이었어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 이렇게 아까운 밥을 왜 버리는 거지? 나중에 염라대왕 앞에 가면 자기가 버린 음식을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한다던데. 사람들은 그걸 아직도 모르나 봐. 어쨌든 나는 이렇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잘 됐지만 말이야. 개미는 사람들의 해픈 씀씀이를 나무라며 열심히 밥을 날랐어요. 바로 그때 숲속의 공터에서는 메뚜기와 물새가 무슨 일인지 서로 소곤소곤 거리고 있었어요. 얘들아, 무슨 얘기를 그렇게 소곤거리며 하니? 개미가 물었지요. 부지런한 개미야, 안녕. 우린 지금 잔치를 벌이려고 의논을 하는 중이야. 메뚜기가 개미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잔치라는 말에 개미는 귀가 솔깃해졌지요. 개미는 일도 열심히 했지만 함께 노는 일에도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 무슨 잔치인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친구들을 불러서 재미있게 노는 것도 좋지 않겠니? 그것도 좋지.
준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봐. 힘드는 데까지 도와줄게. 개미의 말에 메뚜기와 물새는 아주 기뻤어요. 정말 안 그래도 지금 우리끼리 준비하려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잘 됐다. 개미야, 네가 밥을 준비하고 우리가 반찬을 준비하면 어떨까? 너는 모아놓은 밥이 있을 테니 말이야. 메뚜기의 말에 개미도 흔쾌히 대답을 했어요. 좋아, 모아놓은 밥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야. 마침 밥이 있는 곳을 아니까 어서 그곳에 가봐야겠다. 너희들도 맛있는 반찬 많이 준비해라. 개미는 씻고 가던 밥을 공터에 쏟아놓고 다시 마을로 내려갔어요. 아까 밥을 많이 버렸던 그 집에 가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야. 개미가 부스러운 수레를 끌고 가는데 마침 저쪽에서 한 아주머니가 새참을 머리에 이고 들러가고 있었어요. 마을까지 갈 필요가 없겠군. 저 아주머니의 밥을 좀 얻어가면 되겠는걸. 개미는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머니의 발을 꽉 깨물었어요. 어이, 따가워! 깜짝 놀란 아주머니는 그만 머리에 이고 있던 밥 광조리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지 뭐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를 어쩐다. 아주머니는 밥을 다시 광조리에 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흙이 너무 많이 묻은 밥은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했어요. 아주머니가 가자 개미는 부지런히 수레에 깨끗한 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신통하게도 개미는 밥에 묻은 흙을 아주 깨끗이 털어내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와, 금세 수레가 가득 찼네. 개미는 기분이 좋아져서 콧노래를 부르며 밥을 씻고 숲속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메뚜기와 물새는 어떤 반찬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메뚜기와 물새는 싱싱한 물고기 반찬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개울로 갔지요.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주 쉽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구. 영리한 메뚜기는 개울 바로 옆에 있는 풀이로 올라가 앉았어요. 물새야, 이제 물고기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물 위로 뛰어오를 거야. 바로 그때 네가 물고기를 탁 낚아채기만 하면 돼. 어때? 아주 간단하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메뚜기 넌 역시 똑똑해. 물새는 메뚜기 바로 옆에 풀 속에 숨어 있었어요. 잠시 후에 정말 물고기 한 마리가 메뚜기를 먹으려고 물 위로 뛰어올랐어요. 그러자 메뚜기가 펄쩍 뛰어 도망을 가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물새는 물고기를 날쌔게 낚아챘어요. 메뚜기와 물새의 작전은 아주 대성공이었지요. 으하, 잡았다. 메뚜기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신이 난 물새도 물고기를 입에 물고 사뿐사뿐 춤을 추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밥을 씻고 가던 개미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물새야, 물고기를 잡았구나. 넌 역시 물고기를 잡는데 아주 천재적이야. 개미가 이렇게 칭찬을 하자 물새는 더욱 신이 나서 외쳤어요.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잘하는 게 많아서 탈이야. 메뚜기야, 어서 풀 위로 올라가. 내가 이번에는 더 멋지게 잡을 테니까. 그 말을 들은 메뚜기는 은근히 화가 났어요. 칫, 네가 그 물고기를 낚아채기는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잡은 거라고. 내가 없었으면 물고기들이 물 위로 올라오기나 했겠어? 그럼 물새니가 그렇게 쉽게 물고기를 낚아챌 수 있었겠냐고. 게다가 이 방법을 생각해낸 것도 나잖아. 메뚜기가 이렇게 말하자 물새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넌 아마 지금쯤 물고기 뱃속에서 엉엉 울고 있을걸? 난 물고기만 잡은 게 아니라 네 목숨까지도 살려준 거라고.
생명의 은인한테 고맙다고 인사는 못할망정. 물고기를 자기가 잡았다고 우기가다니. 참 예의가 없구나. 이제 메뚜기와 물새는 물고기를 잡은 생각은 안 하고 티격태격 싸우기만 했어요. 얘들아, 그만해. 친구끼리 이게 무슨 짓이니? 들어보니 이 물고기는 너희 둘이 함께 잡은 것이네. 그러니 어서 화해하고 어서 물고기나 잡아. 개미가 중간에서 이렇게 말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메뚜기와 물새는 점점 심하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키가 큰 물새가 메뚜기의 이마를 힘껏 때렸어요. 그런데 물새의 힘이 어찌나 센지 이마를 맞은 메뚜기의 허리가 그만 뒤로 휙 젖혀졌지 뭐예요. 메뚜기라고 당하기만 하겠어요. 이마를 맞는 순간 물새의 부리를 확 잡아당겼지요. 그래서 메뚜기의 허리가 젖혀진 만큼 물새의 부리가 쭉 늘어나지 뭐예요. 아이고, 내 허리. 이거 큰일 났네. 내 부리 좀 봐. 난 이제 어떡해. 메뚜기와 물새는 이상해진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이것을 본 개미는 메뚜기와 물새의 모습이 너무 우스웠어요.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싸우더니 꼴 좋게 됐다. 개미는 대굴대굴 구르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찌나 웃어댔던지 허리가 끊어질 것만 같았지요. 잠시 후 겨우 웃음을 멈춘 개미는 잘록해진 허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내 허리 좀 봐. 허리가 뒤로 젖혀진 메뚜기와 부리가 길어진 물새도 허리가 잘록해진 개미를 보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때부터 개미는 허리가 잘록해지고 메뚜기는 허리가 뒤로 젖혀졌으며 물새는 부리가 길어졌답니다. 게으름뱅이 아들과 생쥐 선생. 옛날 어느 그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그 농부는 아들 하나를 두었지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주 게으름뱅이였어요. 외동이라 그런지 버르장머리도 없었어요. 날마다 빈둥빈둥 놀기만 했지요. 얘야, 그렇게 놀기만 하면 어떡하니? 일을 해야지.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야. 아버지가 오히려 달랬어요. 아버지 말씀이 옳다. 넌 힘도 세잖아. 일을 한다면 아주 잘할 거야. 어머니도 아들을 달랬어요. 싫어요. 일하지 않아도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일을 해요?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자식을 귀엽게 키워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말 안 듣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찼어요. 얘야, 하루 종일 구들장을 치고 누워있으면 어쩌니? 등에 종기가 나겠다. 오늘은 일꾼이 모자라 야단이니 오늘만이라도 밭에 나가 일을 도와주렴. 아버지는 벌써 새벽녘에 밭에 나갔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말은 아들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는 성을 내고 짜증을 내다가 나중에는 한숨만 쉬었어요. 어머니는 할 수 없이 혼자 터덜터덜 밭으로 나갔지요. 배가 슬슬 고픈데? 아들은 벌떡 일어나 밥상 가까이로 갔어요. 밥상에는 밥 한 그릇과 나물 반찬이 있었지요. 게으른 아들이 밉지만 그래도 굶을까봐 어머니는 밥을 지어놓고 밭일을 나간 것입니다. 밥을 먹었더니 또 슬슬 잠이 오는군. 아들은 다시 벌렁 자리에 누웠어요. 괴는 기어코 일을 아니하겠다는 거요? 혼자 밭으로 나오는 아내를 보고 농부가 투덜거렸어요. 외아들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하고 키워서 애가 저 모양이 됐어요. 그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엄하지 못해서 아들이 저 모양이에요. 애가 말을 안 들으면 혼찌검을 내주고 싶어도 당신 때문에 못했어요.
두 내외는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투었어요. 여보, 저의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고쳐볼 수 없을까요? 아무리 미워도 핏줄인 아들입니다. 믿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아내는 호미질을 하다가 남편을 보고 푸념을 했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애가 마음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럼 빈둥빈둥 노는 건 좋은 마음보란 말이군. 아버지는 비꼬았어요. 아버지는 호미를 팽개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젠가는 부모를 도울 날이 있겠지요. 어머니의 마음은 이렇게 여립니다. 게으름뱅이 아들이 가엾게 여겨지는 모양이에요. 어느 날이었어요. 게으름뱅이 아들이 점심을 먹고 자리에 누워 다시 잠을 자려고 하였지요. 그때 쥐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와 요리조리 살폈어요. 허, 겁도 없는 쥐로구나. 여기가 어딘데 들어오고 야단이냐? 게으름뱅이 아들은 눈을 껌뻑이며 쥐를 바라보았어요. 쥐는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요리조리 눈망울만 굴렀지요. 너 정말 겁이 없니? 그래도 쥐는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허이, 정말 웃기네. 게으름뱅이 아들은 쥐를 잡아보려고 했지요. 에라 모르겠다. 너도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대로 해라. 우리 집은 너줄 밥은 없다. 게으름뱅이 아들은 눈을 감고 잠을 청했어요. 그러나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멀뚱멀뚱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다가 쥐가 궁금해서 옆을 보았어요. 조그만 새끼 쥐가 쥐구멍에서 나왔어요. 그러더니 먼저 나온 쥐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허, 저 쥐는 눈이 멀었나 보군. 눈먼 쥐도 다 있구나. 틀림없이 눈먼 쥐라고 생각했어요. 새끼 쥐가 큰 쥐의 꼬리를 물고 거꾸로 들어가는 걸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튿날이었어요. 게으름뱅이 아들은 쥐구멍 앞에다 밥 한 덩어리를 놓아두었어요. 쥐가 어떻게 하는가 궁금했지요. 조금 뒤였어요. 새끼 쥐가 쥐구멍으로 빠끔이 머리를 내밀었어요. 눈을 멀뚱멀뚱 거리면서 사방을 살펴보았어요. 새끼 쥐는 다시 쥐구멍 안으로 들어갔어요.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안 모양입니다. 허, 눈먼 쥐를 데리고 나오는구나. 게으름뱅이 아들은 호기심이 일었어요. 어떻게 하나 하고 조용히 살펴보았지요. 새끼 쥐는 눈먼 어미쥐를 데리고 나왔어요. 게으름뱅이 아들은 큰 쥐가 어미쥐라고 여겼지요. 아니, 틀림없이 어미쥐였습니다. 새끼 쥐의 꼬리를 물고 따라 나온 어미쥐는 새끼 쥐가 일러주는 곳에 있는 밥을 먹었어요. 새끼 쥐가 눈먼 어미쥐를 먹여 살리는구나. 게으름뱅이 아들은 밥을 먹으러 나오는 쥐들의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그 재미로 매일 쥐구멍 앞에다 밥을 놓아두었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쥐구멍에다 밥을 놓았지요. 그런데 이젠 매일 밥을 놓지 않으면 무슨 큰 죄를 짓는 듯 했어요. 내가 아니면 저 어미쥐는 굶어 죽을지도 몰라. 게으름뱅이 아들은 그만 어미쥐가 불쌍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쥐와 정이 들었지요. 이젠 쥐들도 스스럼 없이 쥐구멍에서 나와 밥을 먹곤 합니다. 생쥐도 제 어미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구나. 눈먼 어미쥐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워. 그렇다면 나는 뭘까? 게으름뱅이 아들은 문득 자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난 저 생쥐만도 못해. 한낱 보잘것없는 동물도 저렇게 제 어미를 모시는데 난 사람도 아니야. 사람의 탈을 쓴 망나니 몹쓸 놈이야. 게으름뱅이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생쥐야, 고맙다. 너는 나의 스승이다. 네가 아니었더라면 난 영영 몹쓸 불효 아들이 되었을 거야. 이제서야 눈을 뜨게 됐다. 너의 효심을 본받고 싶어. 게으름뱅이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게으름뱅이 아들은 밭으로 뛰어갔어요. 아버지의 어머니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좀 쉬세요. 제가 할 테니까요. 어머니도 쉬세요. 게으름뱅이 아들은
아버지의 호미를 빼앗다시피 하여 밭을 맸어요. 오,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저 애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네. 아버지의 어머니는 게으름뱅이 아들을 보고 어리둥절하였지요. 이젠 게으름뱅이가 아닙니다. 아들은 신나게 밭을 맸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얘야, 어찌된 일이니?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의 속을 속여드려 죄송해요. 이젠 속을 속여드리는 그런 아들이 안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두 분을 편히 모시겠어요. 제가 일을 다 하겠어요. 아들은 밭을 다 메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정말이니? 그럼요. 저도 이제 철이 들었나 봐요. 얘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머니는 그만 아들이 붙들고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너무도 감격해 견딜 수가 없었지요. 이렇게 좋은 날 눈물은 왜 흘려요? 나는 좋아서 춤을 추고 싶은데.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나무랐어요. 제가 뭘 했어요.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릴 날이 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당신 말이 옳았어.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온다더니 우리 집이 그렇소. 이제 우리 집보다 더 행복한 집이 있거든 나와보라고 해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했어요. 도대체 아들의 행실을 고쳐준 스승은 누굴까? 아버지의 어머니는 그것이 몹시 궁금했어요. 물어보자니 그렇고 해서 아들이 스스로 말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들은 날마다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지요. 여보, 저 애가 저리도 기특한 줄 미처 몰랐구려. 아버지는 아들 칭찬뿐이었어요. 아버지, 제 스승이 누군 줄 아세요? 어느 날 아들이 느닷없이 물었어요. 글쎄, 그게 몹시 궁금하단다. 아들은 생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렇구나, 생지가 바로 너의 스승이었구나. 아버지의 어머니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로부터 이 집에선 생지를 끔찍이 받들었지요. 엉큼 대왕가 대동강 물값. 어느 시골에 남의 돈을 가로채 많은 돈을 모은 시골 부자가 있었어요. 시골 부자는 무슨 재주가 있는지 시골의 웬만한 장사꾼 중에 돈을 떼이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골 부자는 그것으로도 부족해 있는 돈을 다 모아 당나귀에 싣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평양으로 갔어요. 미천 적게 들이고 큰돈 벌 게 뭐 없나? 시골 부자가 여기저기 기웃거리자 벌써 소문을 들은 평양 장사꾼들은 자신의 돈과 재산을 빼앗길까 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장사꾼들은 꽤 많은 김선달에게 부탁했어요. 선달님, 못된 시골 부자가 왔다는 소식 들으셨죠? 또 우리 돈을 꿀꺽꿀꺽 가로채지 않을까 불안해 못 견디겠으니 선달님이 그 엉큼 대왕 좀 쫓아주십시오. 김선달은 평양 사람들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정 그렇다면 한번 해봅시다. 우선 동전을 모아주십시오. 일이 끝나면 돌려드리지요. 김선달은 평양 장사꾼들이 모아준 동전 한 자루를 메고 대동강 가까이에 있는 집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동전을 한 입씩 나눠주며 부탁했어요. 이 동전을 받아두었다가 내일 아침 대동강 물을 기른 뒤에 내게 돌려주시오. 다음날 아침 시골 부자는 바람을 쐬러 대동강가에 나왔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동강에 물 길러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때엔 웬 산의 자루에 돈을 한 분씩 던지고 가는 것이었어요. 이 여보시오, 지금 뭘 하고 있어? 보면 뭐로? 물값을 받는 중이요. 아니, 물값으로 얼마나 받소? 물 한 지기 길어 갈 때마다 동전 한 입씩 받지요. 시골 부자가 가만히 보니 잠깐 사이에
돈자루가 블룩하게 차올랐어요. 세상에 이런 돈벌이가 다 있다니. 대동강물은 1년 내내 저절로 흐르고 사람들은 물 안 마시고 살 수 없으니 흐르는 강물처럼 돈이 쏟아질 돈벌이구나. 시골 부자는 김선달에게 바싹 다가가 소곤거렸어요. 여보시오, 저 대동강을 내게 팔지 않겠소? 팔다니 그런 말 마시오. 김선달이 일부러 딱 잘라 말하니 시골 부자는 더욱더 안달이나 매달렸어요. 네, 부르는 대로 값을 주겠소? 글쎄, 안 된다니까요. 이 대동강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요. 게다가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100명도 넘는 가족과 친척들이 살아가는데 이걸 팔면 그 식구들은 다 어쩌란 말이오. 김선달은 일부러 지름길로 빙 돌아가며 시간을 끌었어요. 시골 부자는 하루 종일 흥정해도 안 되자 갖고 온 돈자루를 당나귀에 실어 떠맡기다시피 다락다락 졸라댔어요. 이건 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니 제발 좀 파시오. 그제야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하며 당나귀를 끌고 갔어요. 다음날 꾹두 새벽부터 시골 부자는 덩실 걸음으로 대동강가에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괴를 갖다 놓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물길로 온 사람들이 웬일인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는 곳이었어요. 이봐, 돈을 내고 가야지. 돈이라니 무슨 말이오? 이 사람들이 소식도 못 들었나? 내가 어제 이 대동강을 샀단 말이야. 그러니 이젠 내게 물값을 내고 가야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오? 이 대동강이 어째서 당신 것이오? 조상 대대로 아무나 길어먹는 물을 돈을 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사람들이 그냥 가버리자 부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따져 물었어요. 이놈들아, 어제까지만 해도 물값으로 동전 한 입씩 자루에 던지고 가지 않았느냐? 그건 물값이 아니라 미리 나누어 주었던 돈을 돌려준 것이오.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돈의 눈이 어두워 앞뒤도 분간 못하는구려. 대동강보다는 저 하늘의 구름이나 사실걸 그랬소. 그럼 온 천하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 아니겠소? 시골 부자는 못난 짓을 한 것이 부끄러워 다시는 평양에 나타나지 못했답니다. 공기를 먹고 사는 색시. 옛날 유럽의 어느 나라에 랄스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돈도 많고 땅도 많은 랄스는 어느 마을의 지주였는데 너무도 인색하여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런 못된 사람은 드물 거예요. 어찌나 그 도세인지 정말 무섭다니까요. 게다가 가난한 소작인들에게 일만 실컷 시키고 돈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요. 맞아요. 오죽하면 아내가 밥 먹는 게 아까워서 장가도 가지 않고 혼자 늙어가고 있겠어요. 죽을 때 재산을 짊어지고 떠날 모양이지요. 뭐 지독한 영감이니까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마을 사람들은 랄스가 없는 곳에서 자주 흉을 보았어요. 랄스는 해마다 재산이 늘어나서 점점 더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죽음도 행복하지는 않았지요. 그 이유는 농사를 짓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든다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그저 돈 생각에 돈 걱정뿐이었지요. 가난해서 돈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모으지 못해서 하는 돈 걱정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장가를 간다면 집안에선 아내가 살림을 더욱 알뜰하게 잘해주고 밖에선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더 부자가 될 텐데. 아니야, 아내가 먹는 밥이 아까워서 어디 장가를 갈 수가 있나. 하루에 세 번씩 꼬박꼬박 밥을 먹는다면 그게 대체 얼마야? 휴, 이렇게
그냥 혼자 사는 게 돈을 아끼기로는 최고야. 라이스는 이렇게 생각하며 이 세상에 밥을 안 먹는 색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인만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큰 부자가 되는 것은 나눈 일일 텐데. 어느 날 날스는 한탄하는 소리로 소자긴에게 이런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난 소자긴은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인색하기로서니 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저런 전하의 나쁜 놈 같으니라고. 자기가 먹는 것은 아깝지 않고 아내가 먹는 밥은 아까운가? 소자기는 랄스를 크게 혼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딸 마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리는 마음씨도 착하고 얼굴도 예쁜 아가씨였지요. 마리야, 내일 지주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집 앞에서 오리를 쫓으면서 가거라 가거라 지보리야, 밥 안 먹는 여자가 사는 집으로 어서 가거라 라고 말을 해라. 그러자 마리는 영문을 몰라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터무니없는 말을 하라고 시켰기 때문이에요. 왜요,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넌 분명히 부잣집 마라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주가 밥 안 먹는 여자가 누구냐고 묻거든 바로 접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아버지,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마리가 이렇게 묻자 소자기는 대답했어요. 만약 지주가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라. 저희 집은 가난하고 또 아이들이 많아서 저에게까지 밥을 먹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버지는 집의 기둥에 구멍을 몇 개 뚫어놓아 두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 기둥으로 가서 구멍에다 입을 대고 공기를 마시고 산답니다. 그래도 사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다. 알겠느냐? 아버지의 말을 들은 마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깊은 생각이 있을 것이므로 시키는 대로 하기로 약속했어요. 소자기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주의 눈치를 살폈어요. 다음 날이 되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난 랄스는 소자긴들의 집을 둘러보며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살피고 있었어요. 지주가 지나가는 것을 본 마리는 집 앞에서 지보리들을 몰면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어요. 가거라 가거라 지보리야, 밥 안 먹는 여자가 사는 집으로 어서 가거라. 마리가 이렇게 말을 하자 랄스는 두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어요. 랄스는 마리를 붙들고 물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자. 네가 지금 뭐라고 했느냐?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랄스는 자기 얘기를 의심하면서 다시 물었어요. 분명히 밥 안 먹는 여자 어쩌고 하지 않았더냐? 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그랬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왜 그러시는데요? 밥 안 먹는 여자가 누구냐? 그건 바로 저입니다. 오, 그래? 랄스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마리를 바라봤어요. 그럼 넌 무엇을 먹고 사느냐? 랄스가 이렇게 묻자 마리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대답을 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난 랄스는 뛰듯이 기뻐했어요. 밥을 안 먹는다는 그 아가씨가 외모도 더할 나위 없이 예쁜데다가 아주 검소해 보였고 살림도 딱 부러지게 잘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중히 청혼을 했지요. 아가씨, 난 이곳의 지주인데 나와 결혼을 하지 않겠소? 랄스가 이렇게 묻자 마리는 서슴없이 대답했어요.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곧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이라야 그두새가 따로 뭘 준비할 리는 없어서 그냥 서류만 대충 꾸민 상태였어요. 그러나 소자긴의 딸인 마리는 분명 지주 랄스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랄스는 집 기둥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놓고 마리에게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공기를 마음껏 마시라고 했지요.
날스와 마리가 결혼식을 한 후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날스는 조용히 머슴인 닐스를 불렀어요. 예, 닐스야. 정말로 이상하구나. 남은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어. 자꾸만 의심이 간단 말이다. 어떤 점이 이상하십니까? 난 정말로 아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지가 의심이 가거든. 내 아내는 요즘 결혼 전보다 훨씬 더 살이 찐 것 같단 말이다. 저도 마님께서 무엇을 먹고 사시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한 번도 무엇을 어떻게 잡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닐스는 시치미를 뚝 대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을 했어요. 마님이 혹시 무엇을 먹는지 꼭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굴뚝 밑으로 들어가게 해드릴 테니 주인님이 직접 지켜보시는 게 어떠셨는지요. 그럼 마님의 행동을 직접 감시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좋겠구나. 그렇게 해보겠어. 날스는 닐스가 시키는 대로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날스에게서 물러난 닐스는 얼른 마리에게 가서 말했어요. 닐스는 주인인 날스가 여간 못마땅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마님, 오늘은 절대로 부엌에서 무엇을 드시지 마세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주인 어른이 굴뚝에 숨어서 마님이 무엇을 드시는지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아셨지요? 저런, 그것이 정말이냐? 고맙다, 닐스야. 마리는 가장불을 시켜서 젖은 장작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젖은 장작을 한나절이나 마구 뗐으니 굴뚝 안은 온통 연기로 꽉 차게 되었어요. 굴뚝으로는 검은 연기가 치솟고 굴뚝에 숨어있던 랄스는 매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었어요. 랄스는 숨이 막혀서 곧 죽을 것만 같았지요. 아이고,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다가 숨 막혀 죽겠구나. 닐스, 이놈이 날 어서 꺼내주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지? 닐스는 일부러 한참 지난 다음에 랄스를 꺼내주었어요. 그리고 아주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지요. 나으리, 마님께서 무엇을 잡수시던가요? 아이고, 먹기는 뭘 먹냐? 라이스는 기침을 해대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온통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연기를 하도 많이 마셔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지요. 라이스는 이 일로 며칠 동안 알아눕고 말았어요. 그러면서도 아내에 대한 의심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갔어요. 도대체 공기만 먹고 산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 라이스는 며칠 후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다시 닐스를 불렀어요. 예, 닐스야. 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없구나. 공기만 먹고 산다는 사람이 갈수록 살이 통통 찌는 것 같으니 말이다. 이번에는 굴뚝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글쎄요. 이번에는 나리께서 마님의 침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마님이 무엇을 드시는지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라이스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말한 뒤 닐스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라이스는 아내 침실에 몰래 들어가서 침대 위에 있는 커다란 이불 속에 숨어서 구멍을 뚫고 내다보았어요. 라이스가 이렇게 숨어 있는 동안 닐스는 마리에게 가서 다시 일러바쳤지요. 마님, 오늘은 침실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주인 나리께서 이불 속에 숨어서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고맙다, 닐스. 마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가정부를 시켜서 온 집안의 이불을 모조리 햇볕에 내다 말리라고 했어요. 햇볕이 좋을 때 이불을 바짝 말려둬야 해. 그럼요, 마님. 마리는 가정부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이불을 말릴 때는 방망이로 탕탕탕 먼지를 잘 털어내고 말리도록 해라. 방망이질을 힘껏 하도록 해. 이불 속에 먼지가 잔뜩 들어있을 거야. 네, 마님. 방망이로 탁탁 먼지를 털어내고 말리지요. 가정부는 마리가 시키는 대로 이불을 들고 밖으로 나와서 방망이로 두들기 시작했어요. 아무 영문도 모르는 가정부는 신나게 먼지를 털어냈어요. 이불 속에 숨어있던 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도 실컷 두들겨 맞기 만한 라스는 온몸에 멍이 들고 코피가 터졌어요. 닐스가 이불 속에서 꺼내어주자 신음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기어나올 랄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아이고 나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닐스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랄스를 방으로 업고 올라갔어요. 랄스는 이번 일로 해서 말할 것도 없이 며칠 알아눕게 되었어요. 마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열심히 간호해 주었지요. 당신은 너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자꾸 병이 나시는 거예요. 저처럼 아무것도 먹지 말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저처럼 아주 건강해지실 테니까요. 어떠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리의 말을 들은 랄스는 더욱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나도 며칠 굶어보았지만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걸을 수도 없던데 아내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것이지? 며칠이 누워서 이런 생각에 빠져있던 라스는 몸이 웬만큼 건강해지자 다시 닐스를 불렀어요. 닐스야, 넌 아직도 마님이 무엇을 먹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네, 마님이 잡수시는 거라군. 기둥에 뚫어놓은 구멍에 대고 공기를 마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허, 참으로 이상하지 않느냐. 나도 그렇게 해보았지만 배부르기는커녕 하도 세게 빨아서 입술만 부르뜨고 말았단다.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일까? 나 모르게 밥을 먹고 사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리, 마님께서는 부엌에서도 침실에서도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자리에 누워있는 동안 더욱 살이 찐 것 같아 보인단 말이야. 나리께서 정 그러시다면 이번에는 술창고에 숨어서 지켜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님께서 몰래 음식을 드실 곳은 이제 거기뿐이니까요. 랄스는 이번에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말을 하고는 닐스가 가르쳐준 술통 속에 숨었어요. 머슴 닐스는 이번에도 마님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마리는 가정부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술창고에 있는 술통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더구나. 그 통을 깨끗이 씻어야겠으니 물을 아주 뜨겁게 끓여다가 술통에 붓도록 해라. 가정부는 마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끓여다가 술통에 부었어요. 랄스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그 물에 온몸을 대고 말았어요. 그러자 닐스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랄스를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이고, 나 죽겠어. 랄스는 곧 죽을 것만 같았어요. 마리는 황급히 뛰어와서 울며 말했어요. 제가 외출하고 없을 때면 이런 봉변을 당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랄스를 열심히 간호하는 척 했어요. 그리고 랄스가 누워있는 틈을 타서 랄스의 살찐 암소 두 마리를 내다 팔아버렸어요. 닐스, 그동안 네가 나를 위해 애를 많이 썼으니 그 암소를 판 돈은 네가 가지도록 해라. 닐스는 마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몇 달이 지난 뒤 어느 정도 병이 난 랄스는 암소 두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랄스는 노발대발하며 아내에게 물었어요. 내 암소 두 마리는 어디 있소? 그러자 마리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지요. 그 암소는 제가 잡아먹었습니다. 마리의 말을 듣는 랄스는 너무나 화가 치밀었어요. 소를 잡아먹었다면 그 가죽은 남아있겠지? 그러자 마리는 더욱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 가죽도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뭐? 그럼 뿔은? 그것도 배가 고파서 제가 먹어버렸지요. 그 말을 듣자 랄스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후 랄스는 큰 병을 얻어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자기가 배고픈 것은 참지를 못하면서 남이 먹는 것은 아까워서 못 견뎌하던 랄스는 결국 많은 재산을 마리에게 남겨주고 죽고 만 것입니다.
평생을 그토록 열심히 일하면서 모은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 헛고생만 한 셈이었어요. 그 뒤 마리는 랄스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지요. 자, 모두 이 돈 받으세요. 마리는 랄스 밑에서 고생하며 산 소작인들에게 그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그들이 일을 해서 번 돈이었기 때문에 다 나누어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돈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지요. 마음씨 착한 마리는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박석국의 어느 마을에 박시성을 가진 젊은이가 눈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무척 가난했지만 어머니를 모시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지요. 어느 이른 봄날 젊은이는 지게를 메며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니 밖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늘 미안했지요. 고생은 무슨 고생을 한다고 그러세요. 저는 어머니만 곁에 계시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젊은이는 밝게 웃으며 살인문을 나섰어요. 그날 저녁 젊은이는 멀건 죽을 끓여 어머니와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낮에 해온 뜰감을 아궁이에 넉넉히 넣고 불을 지폈지요. 어머니께 제대로 된 끼니를 못 챙겨드리니 이런 불효가 또 있을까? 방이라도 따뜻하게 하여 주무시게 해야지. 젊은이는 요즘 들어 부쩍 기운이 없는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날 젊은이는 어머니를 위해 냇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어참 이상하군. 물고기가 다 어디로 갔지? 젊은이는 한나절이 지나도록 피라미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어요. 그때 한 나그네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혹시 그 피라미를 어디에 쓰려고 하시오? 나그네가 물었어요. 늙으신 어머니께서 요즘 통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서. 나도 사실 물고기를 잡으러 왔소.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그 피라미를 나에게 팔지 않겠소?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빠른 걸음으로 쫓아오며 소리쳤어요. 여보시오, 잠깐만 서시오. 젊은이는 나그네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혹시 하룻밤 묵어갈 수 없겠소? 날이 저무는데 마땅히 잘 곳이 없구려. 그렇게 하시지요. 그날 저녁 젊은이는 피라미를 구웠어요. 어머니는 오래간만에 맛보는 생선을 맛있게 먹으며 말했지요. 얘야, 너도 많이 먹어라. 걱정 마세요. 어머니께서 드신 후에 천천히 먹을게요. 어머니가 식사를 끝내자 젊은이는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물 한 그릇을 떠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이 모습을 본 나그네는 크게 감동했지요. 참으로 효성 깊은 젊은이구나. 내일 대궐로 들어가면 큰 상을 줘야겠다. 사실 나그네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변장하고 나온 임금이었어요. 이튿날 젊은이의 집에 점잖은 신하 몇 명이 찾아와 편지 한 장과 땅문서를 주고 갔어요. 편지는 임금이 직접 쓴 것이었어요. 젊은이의 효성이 갸륵하여 상으로 땅을 주니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어머니를 더욱 잘 모시도록 하여라. 젊은이는 임금이 사는 곳을 향해 큰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임금의 당부대로 농사를 지으며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임금이 박 씨에게 내린 땅은 돌이 참 많았다고 해서 사람들은 박 씨 성을 가진 젊은이가 농사를 지었던 그 땅을 박석 고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해님, 달님,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오누이가 정답게 살았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고개 넘어 이웃마을 잔치집에 일을 하러 가게 되었지요. 얘들아, 엄마가 잔치집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맛있는 떡이랑 음식을 얻어올게. 그러니 사이좋게 놀고 있으렴. 어머니는 어린 오누이를 집에 남겨두고 일을 가는 것이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대문을 나섰지요. 해가 지면 방문을 잘 잠그고 방 안에서만 놀아라. 혹시 누가 오더라도 방문을 절대로 열어주면 안 된다. 알겠지? 어머니는 두 번 세 번 오누이에게 일렀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동생이랑 집 잘 지키고 있을게요. 아들이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잔치집에 도착한 어머니는 정신없이 일을 했지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쪽 하늘로 기울었어요. 어머니는 광주리에 떡과 과일, 나무 등을 담아 잔치집을 나섰어요. 얘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조금만 기다리렴. 어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한 어머니는 몹시 고단했지요.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던 아이들 생각에 힘을 내어 고개를 올라갔어요. 아행! 어머니가 고갯마루에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었어요.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뒤로 주춤 물러섰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군. 광주리 안에 든 것이 무엇이냐? 호랑이는 코를 킁킁거리면서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 아이들에게 줄 떡과 과일, 나물이에요. 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두 다리에 힘을 꽉 쥐고 대답했어요. 그럼 떡 한 개만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가 두 눈을 부릅뜨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광주리에서 떡 한 개를 꺼내어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길을 비켜주지 않은 채 떡을 순식간에 먹어치우더니 떡 한 개를 더 내놓으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다시 떡 한 개를 던져주었지요. 호랑이는 개눈 감추듯 떡을 먹고는 자꾸만 떡을 더 내놓으라고 했어요. 이윽고 호랑이는 광주리 안에 있던 음식을 다 먹자 어머니마저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입고 있던 치마와 저고리를 몸에 걸쳤지요. 에헤헤, 이만하면 오누이가 제 어머니인 줄 알고 방문을 열어주겠지? 그러면 오누이를...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아먹을 생각에 마음이 무척 급했어요.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가 방문 앞에서 오누이를 불렀어요. 얘들아, 엄마가 왔다. 어서 방문을 열어주렴. 방 안에 있던 누이는 엄마라는 소리에 얼른 방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러자 오빠가 누이를 말리며 속삭였어요. 안 돼.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야. 호랑이는 오누이가 방문을 열지 않자 다시 한번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몹시 피곤하구나. 어서 방문을 열어라.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쉰 목소리가 아니에요. 오빠가 방문 밖을 향해 크게 말했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대답했어요. 몸이 힘들어서
쉰 목소리가 나는 거란다. 오빠는 아무래도 이상해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럼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는 날카로운 발톱에 북슬북슬하게 털이 난 앞다리를 불쑥 방 안으로 내밀며 말했어요. 하루 종일 설거지를 했더니 손이 거칠어졌단다. 의심하지 말고 그만 방문을 열거라. 오빠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문의 구멍을 살짝 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옷을 입은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깜짝 놀란 오빠는 얼른 누이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우물가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한편 호랑이는 방 안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자 방문의 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아니, 어디로 간 거지? 호랑이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우물가로 갔어요. 으흠, 어디에 숨었다 했더니 이곳에 있었구나. 호랑이는 우물에 비친 온우이를 보고 우물 속으로 아빠를 자꾸 내밀었어요. 그러나 온우이가 잡힐 리 없었지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호랑이는 투덜거리면서 열심히 아빠를 휘둘렀어요. 이 모습을 본 누이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나무에 있는 것도 모르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구나. 호랑이는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바라보았어요. 나무 꼭대기에 오누이가 숨어 있는 것이 보였지요. 얘들아, 어떻게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갔니? 발에 참기름을 바르면 돼요. 오빠가 꾀를 내어 나무 아래로 소리쳤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냉큼 부엌으로 달려가 발바닥에 참기름을 듬뿍 발랐어요. 그리고 나무 위로 기어올라 가려고 끙끙댔어요. 그러나 자꾸만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찌을 뿐이었지요. 누이는 호랑이의 모습이 우스워 깔깔대며 웃었어요. 그러고는 자신도 모르게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호랑이,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잖아.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호랑이는 금세 싱글벙글해져서 도끼를 찾았어요. 그리고 누이가 알려준 대로 도끼로 나무를 찍어가며 성큼성큼 오누이에게 다가갔어요. 잔뜩 겁을 먹은 오누이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온우이는 동아줄을 꾹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모습을 본 호랑이는 씩씩거리며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지요. 그리고 온우이가 했던 것처럼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이번에도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매우 기뻐하며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동아줄이 뚝 끊어서 호랑이는 수수밭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이날 호랑이의 피가 수수대에 묻어 오늘날까지 수수가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어두운 밤을 환히 밝히는 달님이 되고 누이는 낮을 환히 밝히는 해님이 되었답니다.